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여해 법법법입니다. 박사님 머리카락 좀 뽑아갑시다. DNA 검사. 아, 왜 이렇게 네. 눈치가 빨라요 또. 아, 요새는 뭐 머리카락 그다음에 뭐 입천장에 이렇게 무슨 뭐 어디서 본 건 또 예, 많으셔. 이렇게, 네, 뭐 긁고 그러면. 근데 하긴 제가 그거 가져가서 뭐 했겠습니까? 네. 네. 요새는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며느리 머리카락도 뽑고. 며느리 걸 왜 뽑아요? 아들 거 뽑죠. 아, 아들 거 뽑고 아이 거 뽑고 그러면 이제 일치하느냐? 네, 며느리하고는 상관없죠. 아, 그렇네요. 아이만 검사를 하면 되는 거네. 예. 네. 아버지랑 아이랑 일치하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예.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검사하는 거? 사실은 이게 그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시집 생활이 시집살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네. 이게 시집 식구들의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모가 고모보다 더 가까워요. 어, 그렇죠. 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이모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이나 언니가 낳은 아이는 네. 어쨌거나 자기 친척이에요. 근데 고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내 조카일 확률도 있고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아, 언니가 자기 오빠가 안 낳았으니까. 그렇지. 오빠가 아빠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조카가 아닌 거잖아요. 아, 근데 참... 이모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언니가 낳았으니까. 언니나 여동생이 낳았으니까. 네. 그거는 무조건 자기 근데 친척이죠. 근데 고모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가 낳는 거는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문화권도 공통적으로 가임기 여성, 결혼한 여성에 대한 감시 체계, 사회적 감시 체계를 작동시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이혼하면요. 네. 여자는 몇 개월 안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 민법 규정. 예. 네. 그것도 아세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혹시 임신 중일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인가 6개월이요. 되죠. 박사님 네. 그것도 아세요? 주서 들은 게 좀 있죠. 주서 들은 게 아니고 주어 들은 거죠. 스스로 네. 스스로 직접 주운 거죠. 아니 오다가다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네. 아 이건 되게 재밌네 그러면 네, 이제 맞아요. 기억해 놓고 있는 거죠. 여자는 포태를 하고 있을까봐 네.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그 민법 규정에도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네. 그 남자의 아이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 법조문이 있지 않나요? 네, 추정인 거예요. 추정. 예, 추정한다. 그러니까. 남자의 아이다 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법조문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경우는 얘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부인도 자백했는데 법적으로는 추정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인 이런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그런 억울함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그래서 한 시어머니가요 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100일을 넘긴 손녀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어요. 네. 의뢰를 했습니다. 네. 자,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유행이래. 그리고 시어머니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검사 결과 불일치. 이거는 이제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정말 이게 뭐냐? 네. 그러면서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며느리한테 머리카락을 아기 머리카락을 들고 오고 엄마도 하고 다 하자. 네. 그러니까 싫다고 한 거예요. 네. 아들이. 난 싫다. 안 하겠다. 아들이 아들 A씨와 며느리 B씨 그 검사를 하는데 아들이 우리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검사하지 않겠다. 엄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넌 지금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남의 아이도 상관없으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그럴 리 없습니다. 네.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A씨 부부, 그러니까 아들 부부는 결국은 파경을 맞고 말았어요. 네. 와이프는 정말 당신의 아이가 맞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결국은 아들도 마음이 멀어지고. 근데 DNA 검사는 과학적이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길 끝까지 가능성은... 끝까지 들으세요. 네. 엄마도,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아들은 결국은 이 며느리 말을 믿어주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들도 처음에는 엄마와 반대하다가 결국은 네. 아내와 이혼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아내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좀 지나서 반전. 네. 그런데 네. 검사에 오류가 있었어요. 네. 머리카락이 바뀌었어요. 친아이였어요. 네. 회사를 상대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회사가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동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 정보를 채취한 것은 불법이다. 네. 그래서 회사는 이 부부에게, 여자에게 1,700만 원을, 남자에게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아, 너무 싼데요? 그런데 네. 결국은 이혼은 했죠. 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너무 싼데요? 1,700만 원이면. 그죠. 이거 어떡하죠, 이제? 일단 시어머니가 찾아가서 싹싹 빌어야죠. 이혼은 된대요? 아, 그래도 사과는 해야죠. 네. 그래서 검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찾아온 남자에게 검사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과정을 배제하고 친생자가 아니란 결과만을 얘기했었고 부부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돈은 2천만 원을 배상을 했지만 네, 이 부분은 너무, 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너무 쌉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네. 요즘 이 검사가 불법으로 많이 들고 오기 때문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채취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도 오류가 납니다. 이게 그런가 봐요.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뽑은 지 오래되고 네. 이러면 또 이게 뭐가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아니 왜 이걸 올렸다가 이게 가져가서 또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참. 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동의 없이 채취한 유전자는 네. 불법이다. 유전자 검사 자체는 뭐 보름이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과거에는요 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네. 근데 요즘 유전자 검사 회사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아, 그것도 세태를 반영하는 거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네. 요즘 자식들이 서른 살 된 자식들이요 네. 자기 부모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간대요. 아, 내가 자식이 맞냐? 네. 이건 뭔가요? 내 부모가 저럴 리가 없다. 내 부모가 나한테 저럴 리가 없다. 글쎄, 야 이게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는 뭐 큰 틀에서는 맞지만 이거는 그래도 뭐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부모가 부양을 자꾸 네. 자식에게 강요하니까요. 네. 자식이 내 부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가끔은 형제끼리 쟤는 분명히 아버지 어디서 데려온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는 쟤는 좀 이상해 하고 형제끼리도 서로 머리카락을 의뢰한대요. 근데 재산권 때문에 그런가요? 상속? 네. 근데 어쨌거나 호적에 올라있으면 그건 법적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죠.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경우에 내가 자식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하는 것은 뭐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참 다양하게 자식이나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검사도 네. 하고 세상이 참 희한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별일이 다 있네요. 근데 이거는 실제 얘기였는데요. 실제 네. 얘기였는데 이거는 정말 잘 발생 안 하는 영화 같은 얘기예요. 네. 왜 그 얘기 아시죠? 이 유전자 검사하는 뭐 무슨 병원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어떤 아이가 왔는데 자기와 너무 닮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의대생일 때 뭐 네. 정자를 기정했던 그 아이였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들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영화 얘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자 기증자를 찾아 나서는. 자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요. 네. 뭐 우수한 인자의 정자라고도 판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다. 네. 그거는 사기인가요? 참 그 어려운 법적 문제인데요. 네. 그거 사기인가요? 정자보다는 난자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거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명문대생이고 미모에 에, 말하자면 재원인 경우에는 어, 개당 아주 꽤 비쌌던 걸로. 그래요? 난자가요. 네. 난자 채취가 더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자 채취도 어렵고 네. 정자에 비해서는 개수도 좀 한정적이고. 근데 저는 이 유전자 검사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유전자 검사법이 되게 부실해요. 허술해요. 네. 그러니까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네. 유전자 검사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혓바닥을 긁고 또 뭐 칫솔 가져가고 하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개인정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만한 개인정보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DNA에 관한 법률을 만들 네. 것이 아니라 네. DNA 채취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중요한 개인정보거든요. 네. 이걸 좀 더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뭐 DNA 뭐 이거를 조그만 캡슐에 담아서 목걸이로 만드는 이런 게 유행했던 적도 있는데. 왜요? 모르죠. 그게 자기 정체성에 어떤 물질적 구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참 DNA. 아, 이 웃고 넘어가기에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씁쓸하죠. 네.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자기 애인데. 네, 이런 경우를 영어로는 it's bitter and sweet라고 합니다. 뭐요? 씁쓸하다고요? 씁쓸하면서도 좀 뭔가 달콤하고 아무튼 믹스드 이모션. 어디가 달콤한데요? 이 부분에서. 믹스드 이모션.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씁쓸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세태가 그렇다는 점에서 방송해드렸습니다. 법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게 만들어줘야 될 법이 많네요. 저는 원래 법 만능주의가 아닌데. 법이 세태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